안녕하세요. 크립트콘드 공동대표 장병국입니다. 지금 기영님은 미국 마이애미에 계시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제품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암호화폐 데이터를 가공해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재단들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뭐 블룸버그나 뭐 CME, 뭐 여러 뭐 뱅크들 그리고 헤지펀드 등등에서 저희 데이터를 사용해서 좀 이 시장에 투자를 할 때 프레임을 잡는 이런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온체인 데이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어떤 유스 케이스들이 있고 웹3 쪽에서는 어떤 온체인 데이터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표 자료가 이전 거 같은데 그냥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일상 속에서 데이터를 기반한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크립토 투자에 들어오면은 대부분의 뉴비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 들어와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거 혹은 아직까지 상승률이 낮은 거를 보고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투자들이 되게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 일상 속에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들이 되게 중요한데 암호화폐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이제 4년 전에 저희 기영님과 제가 함께 계속해서 의문을 가졌었고 당시 했던 이제 내렸던 결론은 이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인프라는 되게 잘 깔려 있는데 어떤 걸 근거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프라가 부재하다는 것이었고요. 뭐 주식을 투자할 때만 해도 벤자민 그램이 이후에 이제 재무제표나 이제 어느 정도 가치 투자에 대한 방법론이 생겨났었는데 이 신에서는 가격 차트 이외에는 볼 것들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그 암호화폐 산업, 암호화폐 쪽을 투자할 때 어느 정도의 프레임을 잡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준비했고요. 일단 전통 산업과 웹3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터넷과 달리 웹3 쪽에서는 데이터 스토리지 공간도 이제 블록 위에 쌓이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는 전통 산업에서는 분기별로 공시되던 이런 데이터들, 기업에 대한 데이터들과 그리고 되게 재무제표라는 한정된 형태로만 공개되는 것들이 웹3 쪽에서 넘어오면은 블록상의 리얼타임으로 기록이 되고 재무제표에 한정된 국가에서 이제 지정한 형태로만 데이터가 공개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블록에 공개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오픈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그 안에 재무제표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내부자 거래에 비슷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프로젝트들의 유저에 대한 애널리시스도 가능한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되게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좀 이제 인코딩이 되어 있어서 이 데이터들이 기존에는 많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좀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고 좀 더 이성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펀더멘털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만큼의 이제 어떤 뭐 암호화폐를 보냈는지 블록은 채굴자들이 얼만큼 지금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각 웹3 쪽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KPI를 보면은 프로토콜이 각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뭐 레비뉴라든지 뭐 유저 수라든지 렌더가 얼마나 있고 다시 리페이하는 유저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등에 대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고요. 현재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이런 크립토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가격 데이터 이외에 이 신에서 어떤 펀더멘털이 없다는 지적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도 이런 지적들 때문에 이제 미국 기관들과도 이제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펀더멘털을 잡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올해 초에 발키리 ETF라고 선물 ETF 상품을 상장한 미국 이제 회사가 있는데 거기와도 했던 게 SEC에게 어느 정도 이 시장도 분석이 가능하고 펀더멘털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잡으려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의 히스토리를 보자면은 과거에는 온체인 데이터는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던 시절부터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 왔고요. 2010년도 당시에는 마이너들끼리 모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채굴 단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걸 기반으로 OTC 마켓의 프라이스를 설정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그 뒤에 2017년이 오면서 수많은 거래소들이 생기고 이제 일반 커스터디, 개인 커스터디 월렛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대량 유입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거래소와 관련된
거래소의 수급과 공급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나온 지 10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히스토리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전체 비트코인 지갑 대상으로 하는 좀 MBRB나 이런 지표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현재는 인스티튜셔널 에어라고 하죠. 그런 기관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웹3라는 어느 정도 마케팅적인 키워드이긴 하지만 그 하에 되게 많이 수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에 대한 데이터들도 현재 굉장히 계속 시장에서 바이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중 한 가지가 시가총액인데요. 시가총액 역시도 단순히 온체인 데이터 없이 마켓 데이터만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은 현재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현재의 가격 곱하기 현재 코인의 개수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하곤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상에서 40%가 현재 유실된 양이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유실된 양에 대한 노이즈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하지만 언제 이 코인이 마지막으로 전송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모든 코인의 수량을 동일한 웨이트를 두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각각 이동했던 시점의 가격을 곱해서 시가총액을 새롭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2010년도에 채굴이 되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은 그 당시 가격으로 곱해지면서 이런 노이즈들을 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실현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냐면은 좀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현 시가총액이 낮을 때는 현재 가격이 좀 고평가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반대는 좀 저평가되었다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더라도 마켓캡이랑 이제 리얼라이즈 캡이 비교한 건데 좀 더 마켓캡이 작을 때 리얼라이즈 캡에 비해서 좀 중장기적인 매직 구간인 경우가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요. 이걸 응용해서 나온 이제 데이터 중 한 가지가 MBRB라는 데이터인데 좀 쉽게 말하면은 온체인 상의 모든 지갑들의 PNL 수익과 손실 비율을 나타낸 비율입니다.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곳에서도 모두가 돈을 버는 시장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PNL 지표, 온체인 PNL 지표가 4 이상 너무 높은 이제 수치를 보이면은 이 시장이 항상 좀 붕괴했던 이제 경향을 보였고요. 현재도 이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는 있지만 2018년도 시장보다는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또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데이터 중 한 가지가 NUPL이라는 데이터 중 데이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이거는 미실현된 순수익에 대한 이제 넷 프로핏을 보는 지표이고요. 이 데이터를 그냥 차트로 바로 보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PNL과 유사한 지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속할 때마다 좀 더 그레이드한 구간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좀 이게 이 지표가 굉장히 낮다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좀 손실을 보고 있는 비트코인 상의 비트코인 지갑들이 모두 손실 공간에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가 2018년도에는 약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 정도의 수치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0.28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모든 비트코인 지갑들이 손실 상태까지는 아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해석할 수 있고요. 그 SOPR이라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비트코인 지갑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됐을 때는 고래의 움직임인지 아니면은 단기 보유자의 손실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나온 데이터인데 좀 더 단기적으로 아직 코인을 보유한 지 155일 미만인 애들을 이제 단기 보유자라고 흔히 시장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155일 동안 한 번도 이동하지 않은 코인들을 좀 장기 보유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섹터를 좀 이 지갑들을 나눠 가지고 그 각 단기 보유자랑 장기 보유자가 현재 손실 구간에서 코인을 마지막에 이동하고 있는지 혹은 굉장히 오래 보유하다가 이전에 마지막에 이동했던 시점 대비해서 현재 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뒤에 이동을 시키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는 게 이제 SOPR이라고 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NUPL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산하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는 인데 SOPR 같은 경우는 현재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이제 계산한 값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 비트코인이 좀 장기를 보유를 하다가 수익 구간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이는 상태에서 이동을 했는지
혹은 이 데이터가 이 지갑이 좀 굉장히 손실을 보는 구간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좀 넘어가서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갑 비트코인이 각각 UTXO라는 구조를 수표 구조를 띠는데요. 이 수표가 며칠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저희 해외에서는 UTXO ag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 수 있으면 어떤 데이터를 보일 수 있냐면은 좀 더 장기적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한 애들과 또 단기적으로 보유한 애들의 이런 분포량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건 어떤 거냐면은 보다 마켓이 장기 보유자들이 훨씬 잘 스마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6개월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고 6개월 동안 이제 축적된 이런 비트코인의 양을 나타낸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마켓이 좀 더 다운사이드나 혹은 횡보 구간에 있을 때 이들은 계속해서 많은 물량을 축적해 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 고점 사이클이 끝나가는 시점에는 반대로 프로핏 테이킹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줄어든다는 것은 보다 6개월 이상 보유, 장기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켓의 탑과 바텀을 좀 각자 기관들이 혹은 개인들이 원하는 관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이제 가치 있게 보는 방법은 라벨링이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새벽에 3만 개의 비트코인이 익명의 A지갑에서 B라는 지갑으로 이동했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단순히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동한 지갑이 뭐 채굴자의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3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는 채굴자들이 그동안 축적했던 이제 코인을 거래소에 판다는 시그널 그리고 인포메이션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라벨링 데이터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2017년도부터 2019년도 현재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개념 자체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디지털 금이라고 했을 때는 수급과 공급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제 해외 기관에서도 이런 좀 움직임을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도 분석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금의 가격을 산정할 때도 금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채굴하고 있는지 채굴한 양을 언제 시장에 풀고 있고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얼마나 많은 뭐 디지털 금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피아트 머니가 얼마나 많이 스테이블 코인 홀더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입금하는지를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을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축적되어 있는지 혹은 마이너들은 계속 축적을 하는지 혹은 거래소에 당장 매도될 수 있는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가 지갑을 관리하는 예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런 지갑들을 다 저희가 추적을 해가지고 전체 이 동글동글한 게 다 각각의 지갑들인데요. 이 지갑들을 다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최근에 활용된 예시로는 FTX 뱅크런을 미리 예측한 지표라고 이제 활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3일에 FTX가 뱅크런을 선언을 했죠. 근데 저희 데이터를 봤을 때 FTX 잔고량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게 단 14개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10일에. 그래서 저희도 고객들에게 굉장히 많은 요청을 받아 이제 리퀘스트를 받았었는데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제 10일에 봤을 때 실제로 FTX가 보유한 게 14개의 비트코인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고객들에게 알레트를 드렸고요. 그 결과 실제로 까보니까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니 FTX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한 1.1개밖에 없다라는 보고서가 이제 최근에 발간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뱅크런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이 거래소의 건전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예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라벨링 데이터랑 거래소의 수요 공급 관점에서 좀 더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차트를 활용해가지고 코로나 빔 때랑 중국이 이제 채굴장을 금지할 때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었던 테라 크래시 때 각각 마켓이 붕괴했을 때마다 거래소에 단기적으로 바로 매도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항상 보이는데요. 좀 더 선행해서 예를
뭐 중국 채굴장 예시를 하나 들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은 실제로 거래소로 들어간 물량 자체가 단순히 단기 보유자들의 물량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이 아래에 있는 이제 차트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했던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물량들이 거래소로 입금된 그런 양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중국이 채굴장을 금지했을 때 각각의 뉴스에 대해서 실제로 반응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뉴스 하나만으로는 볼 수 없고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거래소로 자기들이 보유한 장기적으로 한 번도 이동하지 않았던 양을 계속 이동시키느냐 이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봐서도 해석할 수 있는 건 아, 이 뉴스가 다른 악재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그들의 고래들의 액션을 이끌어내는구나. 바로 팔 수 있는 거래소로 보낸다는 것 자체에서 좀 더 이런 거래소의 입금량을 각각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뉴럴하게 볼 수 있음에 따라서 해석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고요. 뭐 온체인을 가지고도 뭐 이거는 이제 기억님 많이 들으셨나? 했던 데이터인데 각각 언제 이 씬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냐에 대한 진입 시점에 따라서 온체인 상에서도 이런 좀 지지선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세대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평당가는 43,000, 3세대는 8,700불 정도가 된다는 걸 이제 역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커스터디한 지갑으로 이동했던 시점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시장을 분석하고 있고 이 데이터가 단순히 민간에서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관들이 보고 있는 리포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이 씬 저희가 이제 보는 이제 느끼는 분위기는 미국에서는 물론 지금은 다운사이드 마켓이고 좋진 않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노력은 이 씬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전통 그림에 있었던 프레임을 어느 정도 가져와서 좀 변형해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보입니다. 수요 공급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고 뭐 각각 보유자들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공해 왔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트렌드인 웹3 쪽이 뜨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리퀘스트를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웹3 쪽에서 중요한 레이블링에 대한 요구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현재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이제 새로운 피처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까는 재무제표를 가지고만 뭐 이제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덕트 관점에서의 가장 데이터의 큰 차이점은 제가 유튜브를 밸류에이션 할 때 단순히 재무제표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않습니다. 뭐 유저보다도 중요한 건 수익보다도 중요했던 거는 유튜브에선 뭐 유튜버 수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의 시청 시간이 얼마나 많이 증가를 하고 있으며 각각 좀 100만 뷰 이상이 나오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이 쌓이는지 이런 프로덕트의 KPI가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들은 재무제표에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 각각 기업들이 좀 지표 잘 나오는데 이럴 때만 외부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만 때를 통해서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항상 VC나 이제 회사 내부에서만 소유하던 데이터라서 이런 기회들을 민간에서는 얻을 뭐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민간에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웹3 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파이든 NFT든 등등등등이 다 데이터들이 이제 리얼타임으로 풀리 오픈드 되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좀 더 의지가 있다면 버텀업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씬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볼 때도 좀 더 이 씬에서 중요한 것들은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을 수 있는 데이터 혹은 커뮤니티 드리븐, 좀 적절한 탈중화화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중요한 KPI로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이 씬에서 조금 더 좀 ICO의 폐해라고 할까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뭐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그들이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은 거는 유튜브의 그 유저들의 트랙션을 이끌어내는 거는 제품이 좋아서지 그들에게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줘서는 아닙니다. 근데 ICO 때 좀 더 이들이 집중했던 건 초기 유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얼들을 많이 뿌렸던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바람에 뭐 이거를 프로덕트 마켓핏으로 착각하는 재단들도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라리블이나 룩스레어 같은 이런 오픈시의 대항마로 나왔던
거래소들도 초반에는 많은 보상을 뿌리면서 오픈씨의 거래량을 추월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오픈씨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래량으로 좀 내려갔고 보상이 줄어들자마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재단들만의 문제라고는 저희는 보고 있진 않아요. 이들 역시도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좀 더 과거의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내부 로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고 언제 리텐션이 오르고 언제 우리가 레비뉴를 많이 버는지에 대한 분석 툴들이 잘 깔려 있었습니다. BI 툴들이. 근데 이 시즌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고 왜냐하면 데이터를 여기서는 회사 자체에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체인 위에 다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해도 멀티체인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가공을 해야 된다든지 이걸 처음부터 구축해야 되는 이런 이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포기하는 재단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좀 그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BI 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 산업에 쓰였던 아까 말씀드린 뭐 레비뉴를 기반으로 한 레이시오들이라든지 혹은 이쪽에서는 레비뉴를 좀 더 드롭다운을 하자면은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발생한 레비뉴 혹은 프로토콜 사이드에서 발생한 레비뉴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매트릭스들을 지금 재단들이랑 논의를 하면서 제공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건데 각각 프로젝트들에 따라서 어디서 레비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를 컨트랙트상에서 이제 좀 더 둘단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것들 재무제표형 뭐 전통 시장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제 북형태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텐션이나 컨버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우리 유저들이 우리를 다시 방문하는지 그런 데이터도 이제 템플릿화해가지고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없는 이유, 투자자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블록체인 로우 데이터로 뽑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휴먼 리더블하게 바꿔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현재 저희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각각의 그런 로우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인코딩을 하고 그런 뒤에 이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스트럭처라이드를 해서 유저 단에서는 차트나 뭐 BI 툴로 좀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뭐 해석된 툴로서도 제공해드리면서 이제 일반 단순히 B2B 유저들뿐만 아니라 리테일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좀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두 달 안에 공개될 것들 아직 클로즈 베타 이 기간으로 이제 공개가 되겠지만 사실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때 되게 어려운 거는 이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바닥부터 알아야 되고 혹은 개발자들을 포커싱된 온체인 데이터 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클릭클릭클릭커블 UX로 클릭클릭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오는 템플릿들을 제공해드리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투자하는 NFT에 유저 수가 궁금하다고 했을 때 뭐 체인을 입력하고 체인을 클릭하고 어떤 프로젝트인지 클릭하고 거기에 유저 수 매트릭스를 클릭하면은 딱 원하는 데이터가 뭐 엑셀 뭐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툴을 제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